장소를 계획하고 훈련이고 하는 모든 것까지 다 끝났다까지 노출신대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내셔가지고 정말 어렵게 밤을 구미 운동장을 빌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고해주신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부위원인 고교 마크 및 각기수교 마크 수중에 대한 협조사항을 회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회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9회 김기석 선배님이 오늘 참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김기석 선배님을 제가 1월 10일 날 제가 김기석 선배님을 찾아뵙고 울산 초등학교 마크가 변형이 됐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 마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저한테 주시다. 근거 자료가 1958년도에 김원영 교장 선생님께서 엣지 전달을 한 부분이 49의 김기석 선배님이 갖고 계시다. 그 배지가. 1.7cm 아주 작은 배지가 혹시 밴드에 제가 계속적으로 올려놨는데 저희들 마크가 현재 마크에 보면은 나뭇잎 사이에 무화가 들어있습니다. 무화가. 그런데 각 기수의 기들이 변형이 생겨갖고 무화를 다 뺐어요. 그냥 원형에다가 나뭇잎 시옷자를 붙여갖고 꿀, 산 이렇게 해갖고 변형이 되는데 원형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불나고 했을 때 그때에 전부 다 소식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49회 이 옥숙 선배님이 동계 회장입니다. 동계 직전 회장인데 이 옥숙 선배님이 개교 111주년을 맞이해갖고 사업을 하나 추진해보자 해서 이 마크로 고교 재학생들한테 1300개를 제작을 하기로 했어요. 1300개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동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고 아 선배님 이 사업의 자금을 이번 개교 4월 10일 날이 개교 111주년 됐는데 이날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저희 총동창에서 최대한으로 신경 써서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총동창 회장을 맡음을 해갖고 이 앞에 일어나는 사업을 제가 또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서 저 나름대로 이 사업을 62회 동계에서 요번에 이 배지를 갖다가 요번 체육대회 각 동기에서 인원수대로 선물로 제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동창회의 기수가 기가 선입니다. 총동창회 기가 총동창회 종합 체육대회 종합 우승기는 부모가 들어가 있어요. 그 밴드에도 아마 봤을 겁니다. 총동창회 우승기는 무화가 들어가 있는데 총동창의 기는 무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 업체에서 주문할 때 블루그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울산 초등학교 마크가 학교에도 들어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총동창의 기 제작
또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74회까지 저희들이 그 체육대회에 그 뭐 참석을 하고 있는데 74회도 사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75회가 마지막, 73회가 마지막입니다. 체육대회 참석 그 기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후배들이 계속 뭐 나타나지 않고 위에 선배들은 졸업을 한다고 안 나오고 지금 100세 시대인데 지금 60세 때 가고 졸업한다고 나가고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불러줄 때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졸업식은 앞으로 한 10년간은 졸업식이 없습니다. 졸업식은 계속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2회가 어쨌든 62회 선배님들이 자꾸만 그래요. 작년에 우리 졸업식 해줬는데 제가 사무총장, 체육대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졸업식을 안 했습니다. 목욕운동장에서 학교 이전해갖고 혁신도시에서 처음 할 때 졸업식을 안 했어요. 선배님, 안 됩니다. 졸업식 안 됩니다. 그 이후로 또 59회 선배님을 불러갖고 회비받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조금 좀 내려가 보니까 그 선배님을 자꾸 떨어뜨려. 그러니까 이번 66회 신재민 대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저 팀원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받고 역대 선배님을 대거 모실 겁니다. 역대 선배님들을. 작년에 체육대회보다 더 나은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후배님들은 좀 많이 공부 활동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75회를 제가 조만간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회장 그래서 75회에서 동기의 길을 여러분들은 각 동기에서 길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사를 75회 동기의 길을 62회 동기에서 제작을 해갖고 전달식을 제가 체육대회 할 겁니다. 그러면 해갖고 이런 행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은 다음에 또 76회가 또 운동장에서 길을 받고 그러면은 체육대회가 앞으로 좀 발전되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요번 배지 제작, 그 다음에 학교 정문의 마크, 그 다음에 계양기 등등 이걸 전부 다 62회 동계에서 다 출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늘 우리 회장님까지 60회 동계 회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김상우 사무국장님이 참석했대. 김상우 사무국장님께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49회의 동기회 모임을 갔는데, 동기회 모임을 갔는데, 지금 나이가 73세입니다. 49회 선생님이. 자리에 20명이 참석했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임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듣고 제가 가서 인사차 봤더만은 선배님들이 아, 정말로 좋아를 하시고 또 요번 체육대회 꼭 참석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우리 역대 선배님들을 많이 모아갖고 체육대회가 좀 성대하게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후배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험부터 불신명명으로 해주시는 회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하시는 분이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총동창회 스탬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총동창회 스탬프
서명하신 분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총장 김용희, 사무차장 조선중님, 재무차장 정순영님, 네,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부회장님 계십니다. 수석 부회장님 계시는데 63회 이혜리 선배님인데 오늘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석 부회장님 오늘 인사 못 드리고 지금 원래 하나가 정말 고생할 지표부들입니다. 먼저 사무차장 하자 사무총장 이기원 회사를 위해서 김용호 회장님, 사무차장 조선수 회장님, 재무차장 정춘영 회장님, 이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하고 통독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는 의미에서 체력 겸해 예, 다음은 고교발전과 체육대회에 대한 의견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기타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을 뭐 의견이 할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예. 무식물도 그 운동장 사용료가 있어서
음식물을 먹이고 문혁 사인에 돌려 제가 돈을 주셨고 폐기물은 우리가 이제 쓰레기봉 그거 100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한 10장인가 좀 많이 사가지고 각 기숙을 나눠줘서 그 안에 그걸 놓고 모아서 폐기물 또 회사가 따로 있잖아. 학교 운동장에서 저기 하는 거기 전화해서 그때 폐기물 처리를 해서 8만 원 하고 그랬는데 그 음식물을 거기서 주고 내 가져오기가 힘들거든요. 그 할 수 없는데 그거를 폐기물하고 그 연락을 해가지고 그 처리를 하는데 음식물 포함을 갖고 와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 없는 거죠. 예, 저도 의견이 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회장님을 해서 전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또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지금 뭐 괜찮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체육대회 질문사항이 아니라도 도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나 판단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폐회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울산초등학교 총동창회 개소식의 이사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음식을 좀 이렇게 연락이 드시고 부족합니다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달라주시고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